왜 부르셨어요, 사장님? 앉아봐요, 아줌마. 앉아봐요. 저기, 그날은 나도 너무 놀래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 나도 처음부터 그런 거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어쩌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동안 저한테 왜 그러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장님. 솔직히 기분도 많이 나빴는데요. 생각해보면 내가 뭐 기분 나쁘고 말고 할 그럴 처지도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세요? 네. 왜요? 아, 뭐 그렇게 됐네요. 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 좋은 일이니까 삼가 유감을 표합니다. 아줌마 말투가 갑자기 왜 그래요? 나는요, 좀 어이가 없을 따름이에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와이프, 아니 전 와이프께서는 우리 남편 갖고 노시고 사장님께서는 저 데리고 장난치시고 높으신 분들께서 도대체 왜들 그러셨는지 사는 게 좋고 편하기만 하니까 심심하셨던 건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네요, 난. 더 이상 그쪽 장난감 되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 있다면 앞으로는 아는 척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계좌번호 적어주고 가세요. 돈은 곧 갚을게요. 아이고, 좀 가만 좀 있어봐요, 좀. 그리고 이건 뭐 어쩌라고 나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내 머리에 꽂고 다니라고? 이상한 아줌마예요, 진짜. 아이, 진짜 저 인간이. 하던 대로 해요. 안 어울려요. 아니죠. 사람이 정색을 하고 말하는데 장난이나 치. 천지혜 씨 말이야. 백화점으로 좀 불러. 천지혜를요? 내가 뭐 할 말도 있고 해서. 그동안 나한테 섭섭한 거 많았지.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 더 섭섭하게 해드렸죠. 솔직히 아주 섭섭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 특히 내 그림이 내 손에 다시 들어왔을 땐 좀 그렇더라. 네? 그림요? 자기가 낙찰받아갔던 거 있잖아. 그런데 은소연 대표가 그걸 나한테 선물로 주더라고. 사모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니야, 아니야.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죄송해요, 사모님. 그나저나 많이 힘들었겠어. 나 한부장 내가 줘서 그 CCTV 파일 봤잖아. 봉순이가 사모님께 그걸 줘요? 솔직히 말하면 나 그 사건으로 한부장네 다시 보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걸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은소연이 왜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그러나 궁금했는데 세상에 그런 이유였다니. 내가 사건의 전모를 알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안되고 가엾든지 그래서 부른 거야.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더라고요. 자기 생각보다 순진하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그랬으면 볼장 다 본 사... 그냥 순수한 관계라고 보긴 그렇잖아.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남편 용서하고 살고 그러는 거 좀 아니라고 보거든. 내가 보기엔 지혜 씨는 재주도 많고 혼자서도 충분히... 그래, 자기 마음도 안 좋은데 오늘은 그 얘기 그만하자. 앞으로는 회사를 떠나서 그냥 친언니다 생각하고 어려운 일 상의하고 그래. 알았지? 네, 사모님. 이선인 사모님이 너 왜 부르신 거야? 그동안 오해가 많았다고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고. 사모님 말씀이 CCTV 자료 넘겨준 게 너였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구끼리 그럴 수 있냐 그러시면서 널 다시 봤다 그러시더라. 설마 사모님이 그러셨겠다. 안 믿기면 네가 사모님 직접 찾아가서 여쭤보든가. 야, 근데 너 그거 어떻게 빼낸 거야? 그런 거 빼내는 거 그거 불법 아니니?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널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날 괴롭히기 위해선 못할 일이 없지 않니?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난 컴플렉스로밖엔 해석이 안 되는데. 너 이제 막 나가기로 했냐? 내가 네 남편, 상사, 와이프란 사실 잊었어? 어떻게 잊니 그걸? 단지 이제 더 이상 그 사실이 예전처럼 중요해지진 않았다는 게 문제겠지. 기집애 커피도 지 혼자만 처먹. 아유 저 재수 꽃다발 저거. 저 대표님, 글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번 계약은 제가 책임지고. 끼고 있네. 당신 목도 위태위태한데 누가 누굴 책임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날 설득하고 싶으면은 다음 계약금 미리 땡겨준다 생각하고 성금을 지급하든가. 무슨 일 있어요? 어, 아니야 아무것도. 저 사장님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그러세요. 저희 와이프를 어떻게 아십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잘 아시는 사이 같던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네요? 무슨 접촉사고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요? 뭐 친하다는 등 뭐 그런 얘기는 않고? 그런 얘기는 않던데요. 이상하네. 친한데. 예? 네, 아니에요. 수고해요. 지혜다! 지혜야! 우와, 우리 지혜 왔다나 기다렸는데. 저기 가자, 저기. 여기 앉아, 우리 지혜. 얘 왜 이래? 미영이 오늘 이혼 도장 찍었대. 진짜? 너 이혼해? 그 인간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울더라. 진짜 걔 사랑한대. 혼인 신고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대. 어쩌겠냐? 쿨하게 보내줘야지. 쿨하게 보내긴.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뜯어놓고. 야, 그럼 그것도 안 뜯냐? 내가 지한테 바친 사우로 생각해봐라. 야, 너 그래서 이렇게 다 불러먹은 거야? 그래도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건 너였다. 날? 동병상련이지 뭐. 남기집 애들이 우리 맘을 어떻게 알겠냐. 야, 하기 전엔 이혼하면 어떻게 살까 진짜 무서웠는데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다. 쟤 너도 계속 속삭이면 확 갈라서 그냥. 넌 네 남편 어떻게 용서했니? 용서했다고 말 안 했는데. 하는 거 보면 알지. 어떻게 용서했어? 이기집애야, 남의 비밀 알고 싶을 땐 지 비밀부터 먼저 털어놓는 게 순서야. 이기집애 뭘 꽁으로 먹으려 그래. 내 비밀? 난 네가 이혼할까 봐 겁나. 네가 이혼할까 봐 조마조마했었어. 우리 남편 너한테 다시 갈까 봐. 너 정말 그게 말이 되니? 말 안 되지. 네 말대로 나 애쓰면서 살았어. 참 애쓰면서 살았지. 혹시라도 부족할까 봐 한 번도 알아눕지도 못하고 살았어.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네가 나타나서 너무 싫었어. 우리 가까이 있는 것도 싫었고 우리 남편이 너 바라보는 것도 싫었어. 그리고 내가 두 사람 갈라놨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 야,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언제적 얘긴데? 다 옛날 얘기 같고. 너한텐 다 지난 옛날이지만 난 아직도 그 옛날 속에서 살고 있거든.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는 양봉순으로. 이제 알겠니? 내가 양봉순이고 네가 천지인 이상 난 널 좋아할 수가 없어. 비밀증은 좀 싱겁나? 네 비밀 얘기해봐. 너 어떻게 용서했니? 용서는 개코. 야, 그게 용서가 되냐? 용서가 돼서 살겠냐? 하루 24시간이면 240번은 생각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2400번은 더 묻고 싶을 때. 드라마에 나오는 쿨한 여자들처럼
이혼 서류 멋지게 던져주고 나오고 싶은데, 하다못해 별거라도 하고 싶은데, 일단 원룸이라도 얻으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냐. 애한텐 뭐라고 설명할 것이며, 우리 엄마한텐 뭐라고 할 것이며, 이사는 또 어떻게 다다시 하나.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고 머리 아파서 일단 가만히 있는 거야. 용서는 무슨. 저기 잠깐만 멈춰봐. 정신 좀 차려봐. 너 먼저 들어가. 파킹 내가 할 테니까. 아,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이 집에 이거 왜 이렇게 취한 거야? 나 이 집에 데려오려고 죽는 사람인데. 아유. 너도 많이 취한 거 같은데. 아유, 나? 나 괜찮아. 나 안 취해서 나 아주 멀쩡해. 데려다 줄까? 아니, 너는 그게 문제야. 네 눈엔 네 마누라 안 보이냐? 술 취해가지고 자빠져 있는 네 마누라 안 보이냐고, 이거사. 보여. 어? 내 마누라 보여. 보여서 더 미치겠어. 뭐? 내 눈에 보이는 내 마누라가, 그래도 가장 믿었던 내 마누라가 날 배신했던 거잖아. 날 속이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갔던 거잖아. 야, 너 그거 언제쯤 얘기했나, 너? 오래된 일이란 걸로 다 덮어질까? 너라면 그럴 수 있겠네? 속아서 내 인생이 다 바뀌었는데? 너 그래서 뭐가 억울한 거냐? 나랑 깨진 거 아니면 봉순이한테 속은 거? 내가 보기엔 아닌데. 넌 나를 놓쳐서 화가 난 게 아니고, 어? 너는 그냥 네 맘대로 어쩔 수 없는 네 과거가 화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니들 부부가 똑같아. 지질하게 옛날 일이나 붙들고 사는 거 보면 말이야. 야, 니들도 다 왜 그러냐, 진짜. 아유, 아무튼 천상연분이야. 그래도 내가 네 욕 좀 했다고, 어? 앞뒤 안 가리고 확 쫓아와가지고 내 싸대기나 날리고 말이야. 그런 네 마누라다. 나 이 집에 싫지만 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 간다. 너 네 마누라 잘 챙겨, 이거 사! 이거. 아유, 날씨가 너무 무거워. 아이고, 이 아줌마 이거 완전 술꾼이시네. 어? 뭐 이러다가 남의 차 또 택시인 줄 알고 타는 거 아니야? 태봉 씨. 어, 맞다 맞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유. 됐고, 타요. 알아다줄 테니까. 아니, 나 괜찮거든요? 아유, 타요. 괜찮다고. 아유, 조용히 좀 해요. 태봉 씨, 나 괜찮거든요? 술 냄새 나니까 조용히 좀 해요. 택시비예요. 그쪽은 워낙 계산적인 사람이잖아. 아줌마, 내 말 듣고 가요. 나 아줌마 데리고 장난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아줌마 만나면 재밌고 또 뭐냐,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말 뭔데요? 아줌마 우습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무섭지 않으면요? 같이 있으면 좋았어요. 여보. 어. 어? 어?